네, 안녕하세요. 이비스 연기 모른 작품 종정리 My Her가 아니고 My Her. 어느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My Her라는 작품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My가 개미고 Her가 강이래요. 이제 우리나라 말이 아닌 걸 우리 때 알 수 있는데, 자, 주제를 보시면은 서로 다른 민족 간의 갈등과 화합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두 민족이 바로 뭐냐면 하나는 한족, 중국애들이고요. 하나는 이제 우리 조선족을 의미를 합니다. 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두 민족이 일단 얕잡아보는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을 기준으로 해서 상수림 마을 쪽이랑 물 밑에 물남이 조선족 사는데요. 당연히 민족이 다르니까 서로 문화가 다르죠. 근데 이상하게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애들도 좀 이렇게 얕잡아보는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더 좋은. 이제 여러분들도 왜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더 이제 좋은 거였으면 좋겠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서로 얕잡아보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마지막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두 민족이 화합을 하는 모습이 그려지는 작품이니까,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지금 그래서 요것을 보여준 또 하나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재외교포 작가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수능에 나왔던 것들이나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것 중에 재외교포 작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뭘 많이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서 많이 안 다루니까 여러분들이 몰랐는데,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이 지금 자꾸 교과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 문학의 범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재외교포 작가지만 우리 혈통이고 우리 민족의 얘기를 우리 말로 쓰고 있으면은 우리나라 문학의 범주로 보고요. 그리고 또 지금 또 하나 한국 문학 영역의 저변 확대에도 입주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의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줄거리를 볼 건데, 이 줄거리를 약간 미흡해서 제가 좀 수정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두 민족 간의 갈등이 심화된다고 했죠?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많이 빠져있어서 제가 좀 보충을 해놨습니다. 물란마을 처녀인 신옥이랑 상수리마을 남자들이 사랑에 빠져요. 근데 물란마을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부모님이 반대해서 신옥이가 자살해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물란마을 사람들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외국으로 자꾸 빠져나가요. 즉 조선족들이 돈 벌려고 지금 우리나라도 막 여러 군데 가잖아요. 그러면서 마을이 점점 이제 빈집이 생기고 빈터가 생기는데, 그때 상수리마을 사람들이 물란마을로 와서 빈집을 사고 빈터에다가 농사를 짓고 막 합니다. 근데 원래는 문화가 서로 굉장히 달랐는데 상수리마을 사람들이 물란마을로 들어오면서 물란마을의 문화가 점점 정체성을 잃어요. 자꾸 도화되어 갑니다. 근데 그러는 와중에 지금 혼인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혼인을 하는 그 와중에도 상수리마을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와가지고 좀 우월하고 과실을 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민족의 혼인이라는 것이 화합을 암시하고 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을의 정체성이, 조선족 마을의 정체성이 사라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두 민족이 화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제 포인트를 보시면은요, 지금 지리적 문화적 차이가 되어 있어요. 이 지리적 문화적 차이가 단순하게 땅이 갈라져 있어서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한족이랑 조선족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네, 마이너의 공간적인 특성은요, 경계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우리는 주목 3까지, 여긴 여러분들 그냥 보세요. 제가 길게 설명드릴 게 없어요. 저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주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다 보면 이제 순서 안 맞아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 멀리서 보면 상수리나무 뭐 숲 등이 없고 오픈 언덕백이 쭉 나와 있죠. 요거를 지금 배경 묘사라고 있는데, 실제로 수능에 이 지문 출제를 할 때 있잖아요. 배경 묘사를 자세하게 한 걸 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오면 선택지에 한 줄 두 줄로 반드시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섬세한 배경 묘사를 통해서 뭐 두 민족이 살고 있는 모습을 드러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충분히 나갈 수 있어서 제가 한번 제시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볼 건데요. 자, 기억이 누구였냐면은 기억이 상수리, 그러니까 중국 한족들이고 니은이 물남이니까 한국인데요, 조선족인데, 자 보시면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지금 기억보다 니은에 사는 사람들이 잠자리 문화에서 강한 공동체라고 했는데, 조선족들은 두꺼운 이불을 가족에 함께 덮고 잔다고. 그러니까
함께 돕는 것은 공동체력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입니다. 디귿의 네프드님이, 자, 디귿이 뭐였냐면요, 어디니? 결혼식이네요. 결혼식이 암시하는 것은 바로, 그렇죠, 두 민족의 화해와 평화로운 미래에 대한 암시다. 이 작품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역시 선생님들마다 강의하시는데 이게 해설을 다르게 하세요. 결말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결혼식 장면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소리 마을 사람들이 우월한 모습에서 이제 끝나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거는 어느 한쪽으로만 맞다 틀리다라고 하기엔 좀 모호하고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조선족들의 어떤 공동체적인 모습이 해체되어가는 와중에서 두 민족의 화합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암시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이 두 개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승훈 선생님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수능 만점을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